네, 오늘은 봄을 알리는 어종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진해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봄을 알리는 도다리 낚시는요, 정말 남녀노소, 어린아이,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이 국민 낚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낚시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정말 많은 낚시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낚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. 올려볼게요, 올려볼게요. 그래도 정말요, 긴가민가 할 만하죠. 오입질이 있어. 물려있다, 물려있다. 왔다, 왔다. 얘는 사이즈 좋아. 얘는 힘새가 다르죠, 로드가. 조금은 사이즈를 기운에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렛츠고 포트피시. 안녕하세요. 렛츠고 보트피싱의 진행을 맡고 있는 직인과 최원정입니다. 저는 오늘 이 봄을 알리는 어종이죠, 도다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 경상남도 창원 진해까지 나와 있는데요. 오늘 도다리와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봄을 알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와 함께 도다리 만나러 가실게요. 렛츠고 보트피싱. 진해에서 첫 포인트로 거가대교 아래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. 이곳 거가대교 아래쪽이 시즌별로 이 유명한 낚시의 대상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첫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바로 지금 옆으로 보이시는 다리가 거가대교예요. 거가대교 이 밑쪽으로 아무래도 도다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곳에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도다리 낚시 채비는요, 바다에서 쓰는 편대 채비를 많이 이용해요. 이 가운데 무게를 줘서 바닥에 가라앉힐 수 있는 이 봉돌을 이용해서, 고리 봉돌을 이용해서 가운데 달고요. 이 양쪽으로 이 도다리 전용, 가자미 전용 바늘이 있어요. 이 바늘을 양쪽에 묶는 거예요, 이 편대 채비를 이용해서. 그래서 이렇게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거든요. 이렇게 가자미 낚시 채비는 일단 이런 편대 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미끼. 이건 루어 낚시가 아니라서, 생활 낚시라서 이제 이런 가장 입질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지렁이를 사용합니다. 자, 오랜만에 또 지렁이 낚시. 이 도다리 낚시할 때 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하는 이유가, 이 도다리 가자미들이 다모류라고 해서 이 뻘이나 모래에 이런 갯지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. 이런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거든요. 그래서 아마 미끼도 이렇게 갯지렁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도다리 낚시의 팁은 바닥을 계속 쿵쿵, 뽕돌로 쿵쿵쿵쿵 쪄서? 쿵쿵쿵쿵 쳐서 이 뻘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. 얘네들이, 가자미들은 입이 굉장히 작아요, 도다리 가자미들은. 그래서 이 뻘이나 모래 속에 사는 그 지렁이들을 잡아먹고 살거든요, 흡입해서. 그래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도 이렇게 뻘을 쳐서 뻘의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이나 이런 걸 올려줘서 그 안에 있는 지렁이들이 같이 빠져나올 때 그걸 잡아먹으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. 이런 지렁이들이 뻘이나 모래에 구멍을 내서 들어가서 서식을 하고 있대요. 그런 걸 잡아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낚싯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손으로 준낚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낚싯줄만 잡고 자세 껴서 이렇게 손으로 왔다 까딱 까딱, 그게 더 잘 낚인대요.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손맛도 느껴지겠죠? 낚시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조금 불안했어요. 왜냐하면 아직은 제대로 된 시즌이 시작됐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. 오늘 방송 촬영하는 날이
아직은 2월이에요. 본격 시즌은 3월부터거든요. 3월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걱정은 좀 많이 했습니다. 왔다. 너 입질 왔어? 가진 않아, 그치? 갔냐? 입질 왔는데? 이렇게 왔는데 입질이? 갔나봐. 입질 왔는데. 입질은 바로 알 수 있겠네요. 엄청 까불어. 그리고 이런 흔히 이렇게 넓적하게 플랫한 이 고기들을 넙치라고 많이 하잖아요. 이 가자미, 그러니까 지금 도다리라고 하는 이 가자미와 이 광어는